그러면 병원에 있을 때는 어떤 걸 제일 많이 드셨던 것 같으세요? 죽을 엄청 많이 먹었죠. 그럴 때 거기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장조림이 있었어요. 그 장조림을 거기서 먹고 다시 집에 나와갖고도 그 장조림을 제가 내 나름대로 해먹고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로폴리스 장조림이에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소고기는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식품 중 하나이지만 기름이 많아 부담을 느꼈다는 김금순 씨. 때문에 프로폴리스를 응용한 건강하게 먹는 소고기 조리법을 개발했다는데 그녀가 선택한 건 기름기가 적은 홍두깨살. 먼저 핏물을 뺀 홍두깨살을 푹 삶아 먹기 좋게 찢어준다. 근데 장조림이라고 하면 조금 짤 것 같은데 짠 거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좋지요. 그렇지만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삶은 물에 간장을 조금 풀고 그렇게 하면 심심하고 맛있어요. 김금순 씨의 저염 장조림 노하우는 바로 육수를 사용한 간장물 비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육수 3컵에 간장 반컵을 넣고 각종 채소를 한 대 넣어 졸여주다가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되는데. 어머니, 이제 장조림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저만의 뭐 하나 더 넣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조림의 완성은 바로 이것이라는데. 이거예요. 새송이버섯이에요. 이 새송이버섯이 면역력에도 좋다 그래서 여기도 넣어먹고 저기도 넣어먹고 많이 활용해서 먹고 있어요. 근데 맛도 있고 정말 그 면역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송이 버섯을 넣고 활용 점정. 프로폴리스 꿀을 넣어 고루 섞어주면 되는데. 단, 프로폴리스는 열을 가할 경우 일부 영양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장조림이 식은 뒤에 넣고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활용법이 면역력 증진에 정말 도움이 되는 활용법일까? 장조림에 들어간 프로폴리스의 풍부한 아르테필린 C와 새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함께 섭취할 경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또한 염증을 악화시키는 소금을 적게 넣어 저염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금순 씨의 저염 장조림은 면역력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는 섭취 방법입니다.